여러분, 다시 우리 3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4페이지 8번부터 보겠는데요. 이 정비사업 시행자들 사업을 시행에 들어가고자 할때 미리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관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신청이 들어가요.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바로 60인의 인가 여부가 떨어지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4페이지 가장 왼쪽 페이지 시행자가 바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인가 신청하면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인의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바로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절차가 사업 시행 인가 절차이기 때문에 인가를 내주기에 앞서서 시장 군수 등은 그 관련 서류를 공람시켜서 의견을 미리 듣습니다. 이때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 바로 보장이 되고 있다는 거 봐두시고, 그리고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그 사업할 때 부수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에 따른 인허가 이런 건이 있거든요. 이런 건에 대해서 바로 일괄 의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들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다 받은 거 간주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래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인하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120이네.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요. 이 사업장 이렇게 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사업하려고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받아왔습니다.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재 있죠. 토지 등 소재에게 바로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줘요.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해주고, 분양 대상권을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에 나갑니다. 자, 이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상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뭐 A껏 종전 토지, 노 블랑 건축물, 이런 건축물이 있다. 뭐 B것이 있다. C것이 있다. 등등등. 이런 정비구역 내 종전 토지라든가 건축물 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 이걸 각자 우리끼리 종전가라 합시다. 그래, A계 종전 토지하고 건축물 얼마짜리다. B것도 얼마짜리다. 이렇게 종전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이내에 신청하면 분양 받아가는 그새 아파트하고 그에 대한 대지분 이 가격하고 종전가를 상계해서 분담금을 정하거든요. 청산금을 정하게 돼요, 이렇게. 이때 이 종전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매기느냐? 사업 시행 절차상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가를 결정합니다. 그래, 종전가를 결정하게 될때그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평가 방법. 이 사업장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이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장이다. 이두 가지 사업장은 똑같이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해서 투입한 감정평가법인 두명 이상이 들어와서 평가하고 산술 평가를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요, 바로 조합 측에서, 재건축 조합 측에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한명 이상이 들어오고요.
시장 군승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한 명이서 들어와서 바로 이걸 산술평으로 해서 종전가를 결정합니다. 그래 종전가를 결정해 보았는데 바로 A의 종전가가 3억이었다. B의 종전가가 1억 5천이었다. C의 종전가가 뭐 4억이었다. 이렇게 결정나요. 뭐 또 D 것이 있었는데 D 것은 뭐 2천만 원 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종전가를 싹 결정해요. 그 시점은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서 매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지나면 이제 각각 자기의 종전가가 얼마란 걸 알게 되니까 그런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서 120이네 사업시행자가 여기 있는 토지등록소에게 분담금 내역 등 또 분양시정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서 분양시정 기간이라든가 분담금 내역 이런 것들을 분담금 분담금 내역 같은 것들을 정해서 알려줍니다. 통제해 줍니다. 통제죠. 그래 이때 분양성 기간은 말이죠. 이 시행자가 오늘 이렇게 얘네들한테 통제했다고 하면 통제한 날 중에서 통제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에 보면서 정해서 알려줘요. 이 기간 때로는 분양시정 기간을 2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해가지고 통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성 기간이 정해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들 분양을 받고 싶을 때 이 분양시정 기간 내에 바로 시행자한테 분양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 분양신청 기간 내에 하게 되는데 분양시정 기간이 만약 다 끝났다 그러면 분양시정 현황이 나오겠죠. 이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설계를 합니다. 그런 분양설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데요. 그 계획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나갑니다. 누가요? 시행자가요. 이 관리처분 계획은 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됐다, 종료됐다. 그러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하게 한 설계로서 관리처분을 수립합니다. 이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요.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은 가장 대표인 것이 분양설계. 이런 분양설계를 넣고요.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을 추산해 분양가도 정하고요. 그리고 종전가도 정합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을 그 명세하고 그에 대한 가격, 종전가도 정확히 정해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또 정비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라는 사업비 추산액도 담고 우리 조합원들 그 분담해야 할 규모의 돈은 얼마다. 그리고 언제 돈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하고요. 그리고 소유권의 권리명세도 싹 정합니다.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에 있는 소유권의 권리명세도 조사해서 담고 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가 뭐가 있는가 명세 담고 평가를 담아서 관리처분을 수립하게 돼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수립했던 시행자는요. 이 계획을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관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신청합니다. 이때 인가권자 시장 군수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정비법상 인가권은 다 시장수가 행사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이렇게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다 마냐 그러면 바로 이 관리처분 계획은 확정돼요. 확정되고 사업이 다 끝나서 분양을 해주게 될 때는 이 관리처분 계획대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분양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이때 인가 신청을 하기 앞서서 그 서류를 이 분양 신청했던 토지등록소유자에게 바로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하세요라고 공람을 시키는데 그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 보장되고요. 이 기간 끝나면 의견서 들어왔을 때 그 반영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시장수 구청장은
시장 군수 이네들은 며칠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인가 여부 결정 통보는요. 30일 이내에 결정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인가 신청이 되면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돼요. 다만 이 인가 신청 들어온 관리청객 내용의 건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가 있게 되면요, 타당성 검증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리청 계획 서류를. 관리청은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기관으로서 한국부동산이 있는데요. 한국. 과거는 한국감정원 그랬는데요. 이 기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기관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서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인가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30일이 아니라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만약 이 건의 내용을 인가해줬다, 이렇게 관리청에 인가 내주고 고시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엄청난 효과도 발생합니다. 일단 그 사업장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 것들 있죠. 종전에 토지라든가 아까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돼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제 기존 건축물을 본격적으로 철거하거든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니까 이렇게 기존 건축물 있다 이 안에 이런 거 있다면 이거 철거 들어갑니다. 철거 시작이 들어가요. 이 기존 건축물 철거 시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냐? 관리청객 인가 고시에 있고 나서 이루어진다. 그래 그때부터 이루어지니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의 것들은 법적으로 사용수익이 정지되기 시작한다. 언제까지 정지되냐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물건인 건축물이 탄생되었고 대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 분양을 신청했던 자에게 바로 분양 처분을 해서 주거든요. 이걸 수익권 이종 고시라는데 수익권 2종 고시까지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이라도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다든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관리자들은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바로 35페이지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에 있었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문제는 용익권자들인데요. 아직 자기의 전세기간이 전세보증을 주인한테 줬는데 전세기간이 안 끝났다. 임대차계약 아직 안 끝났다. 그런 용익권자들은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에 의해서 바로 자기의 권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계약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고 바로 전세보증 같은 그런 돈을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금전반환청구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금전반환청구권 행사에서 그 전세보증 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전반환청구권 행사할 때는 원주인인 그 소유자에게는 바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주인은 계약이익을 누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끝났지 않았다 그러면 전세보증을 세입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주인한테는 하지 말고 세입자에게 바로 그 사업 시행자를 향해서 금전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받아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행자는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가 자기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주인 양만을 대신해서 대입 변제차 그 보증을 대신 갚아줘요. 대입 변제서 보내고요. 만약 전세계약이 끝나면 어차피 전세보증금을 그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줘야 될 건데 전세권자한테 그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나에게 주세요라고 시행자가 구상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걸 용익권자의 권리 조정을 하는데 이 계약 해지 가능하다. 그리고 금전만원 조건을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입 변제했던 시행자는 원주인한테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구상해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
구상을 행사했는데 원친이 구상에 응하지 않아서 구상이 이루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원친이 받아야 할 건축물 대지가 있다면 그 분양받게 될 그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압류 조치를 취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5페이지 13번 있죠. 자,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으면 기존 건축물을 본격적으로 철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된 시점이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고 난 후부터 하는데 관리처분의 인가가 있기 전이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붕괴 우려가 있어서 그 소유자한테 동의 받고 시정사한테 철거가 받아서 해체가 가능해요. 이렇게 해체가 있게 된 경우 그 물리적으로 사라졌지만 관할 등기소에 있는 그 건물 등기상 전무증명서에 있는 권리문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철거라고 하는 행위가 그런 그 권리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했던 자들은 사업권 내 분양을 받아가지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 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했지만 마음 편해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신청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 물건이 너무 바로 기준에 미달되어 분양을 받기에는 좀 적다. 이런 것들은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토지라든가 또 그 사업장이 투기 과열지구인 장소, 투기 과열로 지정된 장소다. 지금 서울특별시가 다 투기 과열로 묶여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무슨 구에서 재개발 사업장에다가 바로 하나 투자했는데 거기서 그 분양받을 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로부터 또 다른 지역에다도 투자해놨는데 거기서 또 이 분양받을 자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5년 이내에는 바로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현금 청산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4명,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했다 철회한 자, 또 기준에 미달돼서 분양 대상이 제외된 자, 또 투기 갈주고인 장소에서 5년이라는 기간에 막혀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현금 청산에서 바로 정리해 준대. 그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에게는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시행자가 이 고시일 다음날부터 시행해서 90일 내에 바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돈 얼마 주고 끝낼까 이렇게 협상을 하게 돼요. 90일 내에. 그런데 이 관리처분 인가가 있기 전이라도 이 분양신청 기간이 끝났다. 이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늦어도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바로 협의를 시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거 받으시고 만약 그 90일이란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것들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수용 제거를 해서 보상금을 결정해서 처리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 옆에 보면 나와있죠. 사업시행자는 90일이라는 기간 내에 협의가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수용제기를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어떤 자에게 4명을 대상으로 해서 4명, 1번, 2번, 3번, 4번 이네들이 그네들이다. 아까 했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4번을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 본격화해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대지 조성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해서 공사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사업 시행자 그리고 사업 시행 방법이 나오는데 이 사업 시행자 파트하고 사업 시행 방법은 함재가 꼭 나오므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미 바로 사업 시행자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아까 사업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공적 추진 시장 운수가 직접 와서 해주기도 하고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하기도 한다. 다음을 그냥 읽어보시고요. 2번하고 3번이 중요한데, 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자 돼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도 꼭 각인시켜 놓으시고, 이 조합이 됐든 토지등소유자가 됐든 그네들은 사업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 있다면 단독 시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당이 어렵다 그러면 돈 많은 자들로 공동 시행도 가능하죠. 공동 시행하게 될때 누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냐? 그래, 바로 공적 추진 시장수 등또 민간업자나 또 시장 군수 등하고 하고 토지 주택공사 등하고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신탁업자도 할수 있죠. 이때 재개발 정비사업자의 그네들하고 공동 시행하게 될 때는 조합원의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 시행하느냐? 공동 시행할 때는 항상 가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가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 시행 가능하다. 그리고 재개발 밑에 재건축 사업 보면은 재건축 사업은 이 재건축 사업 조합이 만들어져서 조합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지만 역시 조합도 공동 시행 가능하다고 그랬죠. 조합은 가반수에 동의해서 시장 군수 등하고 공동 시행 가능하고 토지 주택공사 등하고 그다음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도 공동 시행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별표 두 개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 시행법은 꼭 함정에 나오니까 잘 받으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하겠네요.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법은 5개가 있다. 재개발 사업은 2개가 있다. 재건축 사업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으니까 재건축 사업을 가장 중요시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딱 하나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정비관에서만 하고 정비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이렇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 하나 방법 없다. 하나 방법밖에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인가받은 관리처분 따라 주택, 부대 시설, 복리시설, 오피스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사업장이 준주거지역이고 상업지일 때만 허용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그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만 허용된다. 이것도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로 올라가겠는데, 재개발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땅을 만들어서 원땅 주인한테 주는 환지 공급 방법. 하나는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정비관에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섯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시행자가 바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한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 확충해 주고 토지등소유자가 자기들 주택을 스스로 보전 정비 계량해서 끝내는 방법 하나. 둘째, 이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가지고 밀어서 주택 건설해서 토지등소유자한테 공급하는 방법 우선. 아니면 대지 만들어서 토지등소유자라든가 토지등소유자 A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이걸 수용망으로 했죠. 그리고 환지 공급방법. 그다음에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해서 공급방법. 이상의 방법 중두개 이상을 묶어서 하는 혼용 방법.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 이제 이 사업을 싹 진행해서 아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받고 나서 사용시기가 정지되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땅을 싹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대지를 합니다. 대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다. 바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지을 것 짓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세우죠. 이렇게 해서 공사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서 끝냈다 합시다. 끝냈다면 그 시행자는 바로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검사 받아야 되죠. 이걸 마칠 준
공사공에서 준공검사 받는다 그랬죠? 그래,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시장 군수들한테 신청합니다. 시장수가 자기에게 인가받았던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으로 사업이 종료됐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OK에서 준공 인가 고시를 내주죠. 그래, 만약 시장수 자기가 시행자로서 공사를 끝냈다, 사업을 끝내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 인가 안 받고 그냥 공사하려고 고시하고 마무리집니다. 자, 이렇게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 마무리됐다. 그렇게 해서 준공인가 공사를 고시를 해서 끝내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일부가 완성된 상태다. 이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저 재개발 사업장에 여러 동이 건설되지 않겠습니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까 준공인가 받고 뭐 공사를 고시, 공사료 고시해서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완성된 부분 들어가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들어와서 살아도 됩니다라고 미리 사용허가를 내줄 수도 있죠. 시장수 등이 바로 그 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내줘가지고 입주용자 들어와서 살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군수 자기가 시행할 때는 바로 자기한테 사용허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입주용자 와서 살게 그럼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15번 밑에 오른쪽 칸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정비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준공인가 공사하려고 고시가 들으면 더 이상 정비구역이다라고 묶어낼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이 있게 되면 정비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걸로 간주됩니다. 그 해제된 걸로 간주가 돼요. 간주가 돼요. 그래, 해제된 걸로 본다. 이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해제된 걸로 보는데 이때 언제 해제된 건가? 바로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해가지고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다. 이렇게 해제된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로 관리를 하고요. 마지막 중요해요. 이렇게 정비구역의 해제가 공사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준공인가 등에 따라 해제가 의제됐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설립 운영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도 해산된 걸로 보느냐? No. 이 조합은 그대로 존속해서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합은 그대로 유효하게 운영되는 것이죠. 해산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37페이지 준공인가 후 공사를 고시해서 준공인가 공사를 고시는 시장수 등이 행사하죠. 이렇게 이제 공사 다 끝났습니다. 준공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아니면 공사하려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사업할 게 없다 이거죠. 사업할 게 없으니까 바로 분양 신청해서 지금 분양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양 대상자에게 분양 신청했던 대상자한테 새롭게 만들었던 아파트면 아파트 그 대지에 대한 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분하고 대지 지분하고 이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분양 신청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줘야 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분양첩이나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주는데 그 시점은 언제냐? 이 공사하려 고시했으면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줄 때의 절차는 먼저 그 대지 확정 측량하고요. 확정 측량한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고요. 분할한 다음에 관리청계에서 정한 사항으로 관리청계에서 정한 내용으로 분양받을 자에게 이건 네 거다 이건 네 거다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고 모든 사람이 할수록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 오늘 101동 101호는 A 거다라고 소유권 이전 고시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분양받게 되는 그 자들은 언제 분양받은 그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하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다음 날이면
분양받은 건축물 대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한다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분양받은 자들은 바로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바로 분양받은 건축물 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7페이지 소유권 이종 고시에서 나오죠. 마지막에 그 줄 끊었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바로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것도 옆에 있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한다 받으시고, 이때 이렇게 원래 이 사업장 안에 종전에 A가 이렇게 허세만 집에 땅에 누군가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 빌다 썼습니다. 근데 A가 이번에 이 사업 끝나고 나서 아파트 101동 401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이 분양받은 건축물하고 대지로 이 저당권 자동적으로 넘어옵니다. 법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건축물 대지에 설정된 거 가져되는데, 그 시점 언제냐? 이렇게 소유권을 그쪽으로 이전하자마자 바로 넘어온다는 것.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렇다는 것. 그 내용을 잘 좀 읽어두시면 좋겠네요. 3번 나옵니다. 권리 이전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뭐 저당권 같은 등기된 권리,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본다를 써놓으세요. 본다가 빠졌는데 본다 이렇게 넘어온 걸로 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자 맞아. 그래 이제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를 했다. 그러면 시행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등기소에는 이 건에 대하여 아직 등기 정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 의하여 탄생된 그런 것들, 이 정비사업을 진행했던 시행자가 일단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유등기를 쳐놓고요, 분양받을 자에게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등기는 언제 하냐? 등기는 바로 소유권 이종 없이 해주고 나서 지체 없이 해줘야 돼.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래, 등기는 언제까지 주냐? 소유권 이종 없이 하고 나서 지체 없이 해줍니다. 그때 시행자가 시장수 등이면 촉탁이란 말 쓰고, 민간업자인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등 소유자 이내들이면 바로 그 대위 신청을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지방보험주라든가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하다가 신청을 통해서 지체 없이 끝내줘야 돼요. 이때 이런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기는 절대 하지 못한다는 거. 그 내용을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2번에 37페이지 17번 소유권 2등기와 청산금 징수 및 지급 파트에서 1번, 2번 있지 않습니까? 1번과 2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었다면 어떤 분은 바로 더 자기가 종전가 대비 내가 종전가 1억 5천짜리를 가지고 썼는데 이번에 3억짜리 하나 분양받았다 그러면 그에 따른 차액으로서 청산금을 내놔야 되겠죠? 내가 종전가 바로 4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분양가 바로 3억짜리를 받았다면 청산금을 시행자가 내주겠죠. 이런 청산금 지급 문제 또 징수 문제를 보겠는데요. 3번에 나오죠. 이런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로 이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주고받는데, 이때 사업 시행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그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한테 일괄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일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한 번에 주고받으면 벅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총회에서 의결했다든가 조합총회에서 아니면 정관했다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놨다면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그때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는 기간은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떨어지고 나서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을 그 사이에 바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
징수할 권리. 이런 권리는 바로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합니다. 이걸 소멸시효 제도라 하는데, 이 청산의무 소멸시효는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되어서 사라진다는 것. 5년도 암기해야 되지만 기산점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청산은 날아가는가, 깨끗이 소멸되는가?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꼭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비사업을 쭉 진행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이와 같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요. 마지막 단계가 돈 주고 끝내는 거죠. 청산금 주고받고 끝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비사업 시행 절차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험에 나올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38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큰 흐름을 빨리 체크해 보시라고 거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죠. 다시 한번 그 1분 만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비사업 시행 절차에서 먼저 기본 방침을 국장이 시행한다.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특광 특특 시장이.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리고 정비계 이반 결정을 통해서 정부를 증오시하고,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은 바로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자가 될 것 같으면 추진에 구성하고 창립식을 개최하고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사무실에 등께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이 시공자 선정해서 사업을 힘차게 진행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들은 사업할 때 사업시행서 작성해서 시장사한테 인가 신청, 인가 받고,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60일이면 인가비가 결정서 나온다. 만약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120일에 바로 시행자들은 토지등록소장한테 분양 신청해라고 통지하고 분양 공고에 들어간다. 이때 토지등록소장은 분양 신청 기간 내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하면 된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관리채무를 수립해서 시장소장한테 인가 신청, 인가 받는다. 이때 인가 신청을 들어가면 30일에 인가비가 결정나서 날아온다. 다만 한국감정원, 그때 한국감정원을 지워버리고요.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좀 수정하세요.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의 이 관리청객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게 됐다 그러면 60일이면 인가위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받으시고, 관리청의 인가 고시에 따르면 법적으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이 정리되고 본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철거해서 싹 밀어버리고 대지 만들었다. 그랬다 이제 건축물을 건축해서 세웠다. 공사 끝났다 그러면 공사 완료에 따른 바로 준공사 신청해서 준공인가 떨어졌다. 시장 순수 등이 시행되면 준공사 안 받고 그냥 공사를 고시한다. 이렇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해서 분양 처분에 들어간다.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또 할 일이 있다. 등기다. 그 등기도 지체 없이 해준다. 그리고 청산금 주고받고 해서 청산 정리해서 마무리된다. 이게 바로 정비사업 시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비법을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39페이지 건축법상 건축으로 사용 절차, 건축 사용 절차, 이런 건축 절차를 체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